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원픽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장 진단으로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유가는 여전히 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CPI도 있고 특히 목요일에는 OPEC 월간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12월 달까지는 사우디에서도 이 유가에 대한 자발적 감산을 유지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내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석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계절적 성수기가 또 4분기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휴 동안 벌어졌던 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유가가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추후에 뭐 확산됐을 경우에도 감안하더라도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나 뭐 이쪽 국가들에 대한 산유국이 워낙 이제 매장량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크지는 않은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이번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향후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발언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연준 부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시장을 또 안도해주는 발언을 하면서 지수가 뉴욕 증시가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뭐 중동발 전쟁 리스크라든지 또 유가 상승에 부담이 있어도 시장은 안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주에 따른 영향은 어떨까요?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일단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될 건데요. 3분기 실적 대형주 빼고는 다 안 좋습니다. 뭐 중소형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실은 몇 개 일부 업종 뭐 디스플레이랑 유틸리티 그다음에 조선 반도체 에너지 쪽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그 실적의 성장폭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뭐 2차 전지를 포함한 구조적 성장주가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향폭 자체가 얼마나 그 갭이 존재하냐에 따라 좀 달려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안 좋고 4분기까지 계속 안 좋은 건 아니고 3분기를 바닥을 저점 찍고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주는 조금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화진 과장님의 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물론 어제 이제 뭐 록히드 마틴이나 이제 미국 방산주들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결국에는 작년에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국방비를 이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아마 결국에는 유럽 쪽이나 이제 아프리카 쪽에 대한 이제 국방비도 추후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뭐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이번에 현대로톤 K2도 마찬가지였고 하나 에어로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고 폴란드에서 약 2개월간의 검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번 3분기 때 실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GDP의 2% 정도로만 이제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미 작년에 하나 둘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토 국가는 아니긴 하지만은 GDP의 대략 한 4% 정도의 국방비를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방산주로서의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제 급등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향후에 4분기나 아니면 내년에 뭐 호주 레드백이나 폴란드 K9 자주포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인 아닌 추세에 대한 전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 종목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OIL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1,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축소를 대한 흐름이 이제 왔었지만은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유가가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만큼 정제 마진 자체가 확대되는 일단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S-OIL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유가를 수입을 해서 그만큼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특히 뭐 우리나라나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개선이 이번 3분기 때 큰 폭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3, 4분기 때 가장 기대되는 회사가 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팜 스토리입니다. 일단 사료 관련해서 이제 돈육 관련 이제 브랜드가 있는 생생포크나 생생 한우 쪽으로 일단은 수출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공무 관련주로서 우크라이나나 이런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큰 폭으로 이제 주가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다시 작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워낙 이제 곡창지대로서의 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경우는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미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충분히 좀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네 번째 HMM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이제 1978년도 이제 4차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벌어졌을 때도 그 당시에는 레바논이랑 이집트와 같은 중동 연합군이 같이 전쟁을 한번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때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대한 부분이 그때 경로 차단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 관련 상황이고 여기서 주변국에 대한 확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수에즈 운하에 대한 선박이 그다음에 경로가 차단되면서 이제 한 5일이나 일주일 동안 그런 흐름이 이어졌으면서 이제 운임료에 대한 부분이 급등했던 모습이 한 번쯤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의 HMM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HMM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정유주, 사료주, 그리고 해운주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네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대표님이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바로 체크해볼게요. 네, 저도 첫 번째는 현대로템을 가져왔는데요. 폴란드 그 K2 2차 계약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PER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2차 개혁이 지연된 거지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핵심은 지금 우리나라 그 수출은행에서 그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한 자금 지원 한도가 거의 다 찼다는 점입니다. 현행 수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40%로 제한하는데 지금 그 폴란드 쪽 18조 4천억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7조 3,600억인데 이미 지금 그 6조 원이 지금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1조 3,600억밖에 안 돼서 이거를 뭐 확대하든지 뭐 특별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돼서 이 부분 관련돼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과거 10년 전에 UAE의 그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출할 때 예외 적용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입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방산 관련된 회사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말씀 주신 대로 정유사들이 하반기에 좀 굉장히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제마진 측면만 보면 당연히 S-OIL이 뭐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SK-OIL 또한 역시나 지금 3분기에 연결기준 드디어 이제 흑자전환 영업이 컨센서스 한 6,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분기에 1,068억 적자를 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4분기부터도 계속 좀 흑자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그 자회사인 SK온이 원래 2분기 때 흑자전환 예상했었는데 흑자가 안 됐고 지금 3분기에 SK온도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바로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친환경 모빌리티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오히려 정유로 돈 번 거를 다 지금 친환경적으로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현대오일뱅크 뭐 다양한 정유 회사들이 다 이 친환경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탈탄소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LS일렉트릭이랑 MOU 체결하면서 도심형 연료전지 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이제 JB금융지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격화로 9년 만에 전면전에 나서면서 아무래도 그 안전자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얼어붙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제 국채금리가 그렇게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런 측면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 PF 부동산 파이낸싱 관련돼서 비중이 여타 그 4대 은행보다 훨씬 비중이 커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27%고 배당 수익률 10%입니다. 보니까 그 주가가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9%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계속 배당 성향은 지속되고 있으면서 자사주 매입까지 나오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높다. 그리고 23년 기준으로도 은행주에서 가장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가장 높아서 PBR 지금 현재 0.4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주가 측면으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500조 세계 최대 방산시장 미국에서 지금 지상무기체계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그룹이 이제 첫째 아들 김동관 회장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 김동관 회장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에 또 로키드 마틴이 폭등했고 코노코 필립스 같은 정유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두 분 모두 방산주와 정유주, 뭐 또 배당 성향이 유효한 금융주에 또 주목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화진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네 종목 중 콕 집어서 이 종목은 꼭 보자.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S-OIL입니다. 물론 3분기 실적 이제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YOY 기준을 좀 줄여둘 수밖에 없는 게 뭐 작년에는 워낙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100달러 이상까지 갔던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올해 이제 36조까지는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2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1, 2분기 때 조조했던 실적 자체가 3분기 때는 대략 한 9조 6천억, 실제로 2분기 때는 7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계속 급등하면서 이제 3분기 때 정제 마진 자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뭐 SOE 같은 경우는 지분의 한 63%가 아람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람코에 대한 이제 유가를 수입을 하게 되면서 화학 제품,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략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제 50% 정도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대다수가 해외로 지금 확장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정제 마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대략 한 5군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우디 아람코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SOE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제 측면이고 이게 단순하게 3분기만은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정제 마진 스프레 자체가 확장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일단 계절적 성수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사우디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석유 소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라고 감안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미국 자체가 전략 비축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90달러에서 뭐 길게는 110달러 사이에서 쭉 유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 자체만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 S-OIL. 그런데 이제 뭐 유가가 뭐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다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시티그룹의 전망이 나온 만큼 좀 정유주들도 길게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인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유가에 대한 이제 트레이딩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물론 SOE도 지난주에 급락이 한번 있었던 이유가 이제 9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단순하게 84달러까지 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유가가 그만큼 빠르게 연동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특히 뭐 SOE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감안을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최근에서도 미국에서도 적어도 80달러까지는 유지를 하겠다고 이제 그만큼 전략을 내세웠던 만큼 이런 충돌은 계속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결국에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월드컵이나 아니면은 이제 네오시티에 대한 향후에 그런 관광 특구로서의 또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금 자체가 유가가 꾸준하게 올라가줘야 그에 대한 자금력을 계속 꾸준하게 유치할 수 있는 흐름이 지금 이미 적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고유가에 대한 유지는 결국 상반기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목표가는 8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6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만 3천 원 밑으로 떨어진 SOIL 8만 5천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좀 복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약 1조 넘는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이 이제 연내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독일 업체 대비, 독일이나 튀르키예 업체 대비 상당히 가성비 플러스 높은 기술력과 성능으로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2027년까지 한 2조 한 4천억 들어서 K9 자주포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불가리아까지 지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불가리아가 지금 미국의 미국을 포함해서 대량 서부권에서 지금 그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고 있는데 한 4조 정도 들여서 사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도 지금 폴란드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우주항공연구소에서 입찰공고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관련된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관련돼서 이 체제 종합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약간 모멘텀이 사라진 형태인데 발사체 기술력 확보한 유일한 민간기업으로 이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좀 앞으로도 인공위성과 결합돼가지고 조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수주잔고 기준으로는 52조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회사 성격인 하나 퓨처프루프랑 하나 오션 유상증자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고점 대비 거의 57% 정도 빠졌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호주 레드백 수주 받은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연간 매출단에서는 최소 2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35% 정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 전쟁발 이슈 때문에 약 한 3% 정도 조정이 나오면 한 9만 5천 원 가격대 밑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전고점이 15만 원 선을 웃돌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얼마까지 좀 가격 전략을 열어놓고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1차 목표가는 11만 5,50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12만 원에서 14만 원대 상당히 좀 매물대가 많아서 전고점 말씀 주신 대로 15만 원까지 가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한 11만 5,500원이 1차 목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려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9만 원이 깨지면 추세가 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야별로 좀 살펴보니까 방산 부분의 매출액은 안정적인 것 같은데 항공 우주 쪽에서는 이제 일회성 이익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또 살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매출 포지션이 방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쓴 약간 중간 지주사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하나 비전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좀 실적 개선 모멘텀도 하반기부터는 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단기적으로 1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원픽 종목이요. SOIL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으니까요. 개장 후 두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화진 과장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